9대 1로 크게 뒤져 있습니다. 자, 반백 넣어치기. 이번에는 공부터 먼저 맞은 것 같다고 심판이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죠? 정현석 선수는 지금 득점된 거 아니에요? 라고 네, 한번 한번 얘기를 이제 하니까 정규현 심판이 확인을 해주겠다 네, 그랬던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바로 확인을 해줘야죠. 자, 지금 이제 조금 여기서 지금 멀어서 보이질 네, 않았는데. 이미 장쿠션 한번 맞고 들어왔나요? 네, 그리고 네, 된것 같아요. 제 3쿠션 맞는 것 느낌. 네.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심판들 판단은 어떨지. 네. 워낙 그 들어올 때 입사할 때 자, 아 지금 공부터 아 쿠션에 그렇군요. 먼저 네. 맞추질 못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과 뭐 실제 또 자, 저기서 이게 안 맞았어요. 이게 약간 커브성이 아 나오면서 그렇군요. 네. 아마 본인은 완벽한 넣어치기를 한다고 친것 같은데 네. 회전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제 커브가 좀 일어났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 정기현 심판이 참 아, 날카롭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해를 갈수록 이 심판진들도 굉장히 좀 전문화가 돼서 네. 초창기에는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회 옥에 튀기고 그랬었는데 점점 물론 이제 오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횟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 네. 안정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